MZ세대들은 게임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에게는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게임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게임 인류에 대한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가진 어떤 힘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는지 뇌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이경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게임하지 말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참고 못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게임을 장려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연구하기 시작하셨나요? 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 동기는 게임을 활용했을 때 뇌 기능을 유지 발전을 시키고 또 뇌 질환, 특히 치매의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게임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는 제목을 비디오 게임과 학습 뇌과학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 중심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게임, 학습, 그리고 뇌입니다. 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할 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난다, 뇌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비디오 게임을 했을 때 인지 행동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정상인들에게 있어서 인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관찰한 그런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비디오 게임을 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뇌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본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디오 게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뇌에서 어떤 인지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지각 기능에 관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한 그런 피험자들의 경우에 시지각 기능, 특히 공간 해상도라든지 또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돼서 인지 기능의 증강 효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사이의 연결이 원활하게 되고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우리가 운동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행동의 혹은 인지 기능의 증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런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 사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 통제 능력 이외의 인지 조절 능력에서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관찰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인지 기능을 활용할 때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지 그리고 그걸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통제할지 하는 것들에 관한 능력들도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면 증강된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인지 기능에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관찰한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뇌가 기능이 떨어진 상태 혹은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인지 기능에서 가장 효과를 크게 지금까지 본 것은 주의력 결핍을 보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에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비디오 게임을 많이 일정 특정의 비디오 게임을 많이 활용했을 때 그런 주의력 결핍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인지 저하 기능이 대개 노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다들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시는 걸 볼 텐데 깜빡깜빡하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 노화에 따른 주의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력 저하, 특히 주의력 저하가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질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상황이니까 인지 장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비디오 게임을 활용했을 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혹은 게임을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회피 혹은 도피처로 우리가 게임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테고리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죠. 뭐 약물 치료도 있고 행동 치료도 있는데 그런 행동 치료의 일환으로 비디오 게임 치료도 효과가 입증된 그런 근거들을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비디오 게임 하면 자기 생각 속에 혹은 자기 경험 속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비디오 게임만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게임은 굉장히 많은 장르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형태 혹은 그것들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이 비디오 게임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게임이 어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실험들의 결과를 조금 소개함으로써 좀 더 분석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시지각 기능 개선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모든 게임이 다 시지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액션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면 시지각 기능에서 특별히 공간 지각력을 포함한 시공간 지각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액션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시공간 기능뿐만 아니고 시각적인 주의 집중력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런 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의 질문의 첫 번째, 이런 비디오 게임들을 뇌가 왜 자꾸 하게 될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뇌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뇌의 신경가소성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뇌는 항상 학습을 하는 그런 계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인지 기능들을 뇌 속에서 발전을 시키는데 그 뇌가 발전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비디오 게임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뇌가 자꾸 비디오 게임에 빠져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뇌가 변화되는 계기를 제공받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뇌가 더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는 대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전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뇌의 기능 연결망 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런 기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뇌가 변화하는 기제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상 기제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의 경우는요, 장년층, 그러니까 60세에서 85세 장년 혹은 노년층의 피험자들에게 뉴로레이서라고 하는 게임을 시켰더니 20대 청년층과 비슷한 정도의 주의 집중력 수행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아주 유명한 과학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런 증강 효과가 6개월간이나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로레이서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아무런 인지훈련을 받지 않았던 그런 노년층의 뇌를 잘 훈련을 시킴으로써 청년층과 같은 정도 수준의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예는 미국의 식약처 FDA에서 작년에 승인한 그런 비디오 게임 치료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흔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임을 시켰을 때 그 증상들이 개선되고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경우는 뭐 Endeavor RX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최초의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 효과나 증강 효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치료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비디오 게임을 했을 때 뇌 속에서 어떤 기전들이 작동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기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뇌는 어떤 경험을 하든지 경험을 하는 동시에 뇌 스스로의 연결망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뇌는 고정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뇌가 작동하면서 활성화될 때 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 연결망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변화를 동시에 수반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첫 번째가 우리가 학습 기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 기제를 통해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인지 기능의 증강 효과 혹은 인지 저하의 개선 효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위 보상 기제를 통한 학습 인지 행동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보상이 계속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계속 산출하고 유도해냅니다. 그래서 이 보상 기전을 통해서 뇌가 더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더 집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가 혹시 조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줄이고요. 아주 간략간략하게 그 신경가소성, 즉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는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연결망들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결망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혹은 어떤 것들은 약한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연결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아직 활용되지 않는 그런 잠재적 연결들이 새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연결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는 하고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 활용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영어 단어를 외우죠. 그러면 일단 연결 효율은 연결성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father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결이 효율적으로 더 발전이 돼야 아, 내가 이 father라는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말이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 효율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전은 연결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아직 효율적이지 않았던 그런 연결망들을 변화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제들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 뇌 속에서는 항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는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지요, 당연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뇌 속에서 이런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연결의 생성은 놀랍게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분들도 항상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주민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능력이 습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 분명하게 뇌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연결들이 생성되는 것들을 살아있는 뇌 속에서 손상시키지 않고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나왔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서도 이런 새로운 연결들이 생성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전으로 제가 언급했던 것이 있었죠. 자, 이 보상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뇌가 학습을 지속하게 되고 또 학습 효과가 있는 어떤 행동들을 더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스스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체계는 대개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그 신경 기전이 작동되기 때문에 도파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에 관련됩니다. 이 도파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경 가소성을 증진시키고 그것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게 신경 연결망 자체가 변화할 때 그 변화를 더 촉진하고 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신경 연결망의 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증진 방식 이런 것들을 요즘 인공지능 학계에서 모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생물학적 단위들이 서로 연결을 맺고 발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인공지능 체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는 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사하고 그 모사된 신경세포 단위들이 서로 연결을 만들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는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기제를 그대로 모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뇌 연결망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뇌 속에서 MRI 기술을 통해서 연결망을 트랙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뇌 속에는 사실 연결선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큰 연결선들만 보여드리는 거고 더 현미경 수준에 들어가서 작은 단위로 보게 되면 모든 신경세포들이 서로 아주 밀접한 연결망들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경 다발을 보고 그 속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 돌기들은 바로 이런 여기 모사되어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 신경 연접이 존재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돌기들이 신경 연접을 하나씩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추정컨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뇌 속에서 이런 새로운 신경 연접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의 효율성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기전들에 관련해서 도파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배경으로 제가 제시한 논문에서는
실제로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뇌 속의 도파민 분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기술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피험자를 PET 스캐너 안에 집어넣어 놓고 뇌 속에서 도파민의 분비량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시약을 투여해서 관찰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의하면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할 때 도파민이 기저 상태보다 30 내지 50%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분명히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증가된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가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마치 이 도파민 분비가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현상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 도파민의 분비는 보상체계의 일환이면서 학습 과정이 일어나는데 아주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분비가 일어나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분비된다고 해서 반드시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파민이 보상과 학습의 필수적인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실제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도파민은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좋은 음식에 대한 기억도 강화되고 또 그 음식을 자꾸 찾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도파민이 관여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도파민의 분비량은 정상적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한 30에서 50% 정도의 증가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중독물질, 마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중독물질의 경우는 무려 1200%의 분비량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관찰 결과를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 수준에서 학습 과정에 동원되는 혹은 학습 과정을 일으키는 도파민의 분비량은 30 내지 50% 전후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은 비디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약이 투여됐을 때 증가되는 도파민 분비량 과를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도파민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 가운데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만을 가지고 비디오 게임은 중독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게임은 모두 중독물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그런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런 비디오 게임의 뇌과학을 활용해서 과연 어떤 유용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내용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게임이 더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게임이 제공한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다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비디오 게임의 유용성은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내가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경험들을 계속 반복시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재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재미있으니까 계속 게임한다 이런 말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게임은 인지기능의 효율성을 증강시킵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죠. 혹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 게임의 유용성의 세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이 실제 경험을 하긴 하는데 그 위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디오 게임의 아주 중요한 유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게임들도 있지만 또 나쁜 게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이 게임 혹은 우리말로는 전통적으로 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이가 노름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놀이를 현실적 욕망의 도구, 특히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시키면 저는 게임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소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진되는 동안에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인지기능들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욕구를 스스로 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어떤 한정된 상황에서 계속 한 가지 게임만 하게 되면 뇌인지 발달의 풍부한 다양성을 왜곡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게임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용성을 조금 더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저는 주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게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체 활동을 많이 유발시키는 게임이 전반적으로 좋은 게임이 됩니다. 그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의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뇌의 혈액 공급을 잘 시키는 기관은 여러분의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 튼튼하게 체력을 강화시켜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시키게 되면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요소와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뇌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게임 그러면 그 뇌 시스템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게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는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일수록 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험들 통해서 뇌가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따라서 넓게 돌아다니는 게임이 유용한 게임입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 좋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넓게 돌아다닌다는 뜻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넓게 돌아다니는 가상적인 공간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더 넓게 분야들을 탐색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약간은 모순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모든 생명체, 뇌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체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생명 유지 현상이 교란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그런 교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심하면 그 생명체가 죽겠죠. 하지만 그 교란 상태가 짧은 시간 동안 약한 형태로 주어지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그 생명체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내성, 스트레스 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스트레스의 내성을 길러주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좋은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성을 길러주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첫째, 단기간일수록 좋습니다. 짧게. 대개 10분, 15분 짧은 단위의 스트레스는 뇌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스트레스이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성보다 넘어서면 그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켜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단기간적으로 받아서 이겨내고 나면 그 체제 자체가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오히려 증가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계속 내가 내성으로 견뎌낼 수 있는 수준 이하에 머무르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건강에 좋은 게임으로서 이런 스트레스와 우리 생명현상 혹은 스트레스와 뇌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가 단기간적이고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는 것이 이 비디오 게임 중에서도 특히 뇌건강에 좋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들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을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면서 그 유용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동 혹은 사회적 도덕과 규율 같은 것들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상황은 대부분 놀이에서 졌을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졌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고 그런 기회들을 더 어떻게 공정하게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게임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협동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회성 개발, 자기 통제력 개발이라고 하는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관해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것들을 풍부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해줘 괜찮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얼마나 시간을 줘도 되는지 할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얼마만큼 할까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요인들 가운데는 숙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친구가 가진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여가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또 얼마나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기가 가진 자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아직 이 자기 통제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을 주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지만 저의 답은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게임을 잘 모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유용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셔서 조금이라도 게임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놀라운 얘기다. 네. 이렇게 이제 되게 태도들을 보이시는데 사실 이것들을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 그 유용성을 발휘한다는 것, 그 협의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걸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생각해서 협의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기 기능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지 혹은 이 게임을 잘함으로써 자기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자존감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또래 그룹 속에서의 서로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 여러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각 가정들마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협의를 좀 잘하기 위한 비법이 있을까 또 그게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단기적이어야 좋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인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그런 기간들 시간 지속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딸릴 수도 있고 또 뇌에 여러 가지 인지 부하가 걸리면 다른 기능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결정을 해야 되지만 성인의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해봤더니 이런 부작용이 그렇죠. 생기더라.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거를 옆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성인들 중에서도 아직 자기 통제 능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소위 디지털 치매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요?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뇌 기능을 너무 소진시켜서 실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깜빡거리는 현상들을 경험하거나 주의 집중력을 오히려 너무 저하된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간과해서 생기는 상황인데 그렇네요. 그렇다고 이 위험성만을 너무 강조해서 이런 챌린지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뇌가 그런 내성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혹은 종국적으로는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가급적이면 게임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녀들과 협의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의 관찰도 좀 되게 중요하겠고 그렇죠. 아이의 특성도 고려를 해서 네. 합의를 잘 해가는 게 비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시간 또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부모 입장에서는 잘 기르기 위한 교육의 시간의 일부로 간주해서 그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무조건 이것은 교육과는 별개의 위해롭고 나쁜 것이라고 배제해야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태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요. 미국 뉴욕에서 이 퀘스트처럼 이제 공부를 하는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공부를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대에도 좀 맞는 교육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학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 요소가 있으니까 그 재미 요소를 모방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사실 피상적 수준이고 모방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이렇게 해서는 한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런 시도들을 고안해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해 나가거나 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다, 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 시도는 아주 충분히 될수록 좋은데요. 자, 모든 게임에는 경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학습 그 게이머들이 협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 서로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는 이런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을 더 인사이트를 얻어서 학교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 목적을 위한 기능성 게임 혹은 교육 목적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오히려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게임으로 치매 인지력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게임의 종류가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지 저하를 회복시키거나 혹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전의 아주 초입 단계를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뇌를 더 충분하게 발전시키는 여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환경 속에서 소위 치료적 효과가 있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할까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테두리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디지털 의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환경, 특히 가상현실 기술이라든지 혹은 비디오 게임의 소위 게임 미케닉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조금 더 인지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치료 관점에서는 치매 치료는 대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에 더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비디오 게임의 여러 가지 기재들을 활용하면 그런 치료적 환경에서 뇌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고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치매가 가장 슬픈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이제 확실한 게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 정말 치료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내 연구자들도 그 같이 여러 이제 연구 협력단들을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이제 치매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은 치매가 발생한 후의 치료뿐만 아니고 그 치매가 생기는 기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예방 활동을 더 증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의료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보건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보건이죠. 오늘 강의 중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뇌 혈류를 증강시켜서 뇌 신경세포의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게임을 하더라도 신체 활동을 많이 유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자꾸 느슨해지고 소멸하는 것이 뇌퇴행 혹은 치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혹은 새로운 연결을 더 만들어내고 하는 비디오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혹은 유용성이 치료 효과가 크겠다. 뭐 이런 이제 관점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성세대 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 게임하는 도구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게임을 하는 이제 게이머들과 그 게임이 작동되는 컴퓨터 시스템 과 사이의 인터페이스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이들은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를 앞에 놓고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서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노년층에 가면 불가능해지죠. 네,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노년층 사람들에게 더 프렌들리, 친화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런 기술 개발의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년층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제 게임들은 꼭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이제 노년층에서는 그 뇌 활성화를 시키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빠른 작동, 뭐 빠른 반응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노년층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줘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게임들보다는 비디오 게임이더라도 노인들에게서도 훨씬 친화적인 컨텐츠 그리고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에 관련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게임들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뇌기능 강화 혹은 뇌 건강 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런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 기능성 게임 같이 그것에만 딱 타겟팅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를 들면 그 게임 즐기는 층의 다변화 혹은 그 사람들의 문화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의 변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컬리제이션 혹은 현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노년층에 맞는 게임 혹은 노년층이 좋아할 만한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의료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정부라든지 혹은 지자체라든지 이런 지원을 같이 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게임을 즐기는 뇌가 인류의 미래를 만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흔히 미래를 두 가지 모습으로 단정하곤 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것도 즐기는 것도 바로 우리죠. 노는 것과 배우는 것이 다르지 않고 이 게임을 통해서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라라,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